안녕하세요. 저 한국 정보기술연구원의 유준사입니다. 이 장소는 제가 이 오래전에 졸업한 고려대학교 내 모교인 또 인천 기념관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김승주 교수님께서 너무 과하게 저를 소개했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최고의 보안 행사이고 세계 해커들의 경연장인 시크인사이드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크인사이드 2016은 김 교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난 4일 우리나라 해커의 연합체인 하루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의 소위 정보보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이기택 하루의 회장님 그리고 심준보 부회장님 그리고 김승조 교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이테크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우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하루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개최될 CTV, CTF 그리고 컨퍼런스 이 대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우리 힘차게 축하와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년 초에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슬라이스 슈밥 포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그 삶의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에 직접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처럼 확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논제로서 꺼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물리학 등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간한 그 보고서에 보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IT와 융합된 모든 사물은 사람 또는 사물과 연결되어서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런 인공지능과 소통하게 되겠죠. 4차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의 구조는 우리 대폭적인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간의 경제를 부수고 모든 산업을 IT 중심으로 융합을 할 것입니다. 자동차, 의류, 가전, 의료, 그리고 에너지, 도시 등 모든 사물과 인프라가 연결되는 IoT로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지식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인간과 소통하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집에도 차에도 그리고 거리에도 클라우드와 연결된 인공지능이 자리하게 되고 사이버의 세계는 점점 현실 세계와 융합하게 되면서 변화는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곧 사이버 보안이 바로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타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해킹당하는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법률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소위 인공지능이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를 주입해서 만약 자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SA AI인 테이가 소위 인종주의적 발언과 홀로코스트의 옹호 발언 등으로서 엄청난 그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결국 사고를 낸 단적인 인공지능의 예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지능시대, 초연결사회의 4차 산업혁명 등은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 미래의 중심이 바로 인포메이션입니다. 산업시대에는 자원을,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본을 독점했다면 지금의 정보의 시대는 정보를 독점해야만 패권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 자원의 독점은 지배자들에게 피지배자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면 자본의 독점은 피지배자들을 종속시키는 권력을 줬습니다. 정보의 독점은 피지배자들을 영구히 지배할 수 있는 통치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정보를 가진 자는 그렇지 못한 자의 생활 패턴에서 정신까지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글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들이 정보와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정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위 재산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대단히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모든 면에서 정보 보호를 고려해야 될 때에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 기밀성, 그리고 비인가된 변경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무결성,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이 있는 정보보호 분야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1769년 프랑스의 공병장교인 조셉 키뇨가 발명한 전기자동차가 첫째의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의 자동차의 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최초의 자동차에서 최초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1771년에 키뇨가 이 발명된 자동차의 시연하는 장소에서 소위 브레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위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일러의 무거운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벽과 부딪혀서 발생한 게 첫 번째의 자동차의 사고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발전된 자동차는 1869년 8월 여성 천문학자인 메리오드라는 사람의 인명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고가 발생시키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동차 이전의 주이동인 말은 어땠습니까? 말은 사람과 그 앞에 물건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어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동차 기계는 사람과 제어 능력이 없는 이 기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건 순수한 운전자의 제어 능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자동차가 상용화된 그 이후에 1900년대부터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고 자동차의 그 성능이 발전된 것만큼 이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기계화의 소위 부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자동차와 사람이 융화할 수 있도록 차도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들어서 교통체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장치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라는 기계는 인간의 사회에 융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도 자동차를 발전시켰던 것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도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제어하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많은 그 영상물을 통해서 봤지만 결국 사이버 기술과 사이버 보안이 일상이 최고에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인간과 대화하는 초지능,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제
중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도 사이버 정보보안입니다. 정보보안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런 기술과 변화를 만든 것도 결국 그 속에서 이용하는 것도 이제 제어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급격하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사람인 것입니다. 초지능과 초연결 시대의 등장으로 해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여기 보셨죠. 스카이넷이 이제 점점 완성돼서 현실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지능과 초연결 사이에서 브레이크의 역할을, 제어할 브레이크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고민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초지능과 초연결의 잠재적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지능과 초연결을 울타리를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IoT의 개념을 만창시한 케빈 애슈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자들은 의구심, 실패, 그리고 저주, 거절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할 때까지 창조에 대해서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조의 행위는 마법이 아니라 그리고 노동행위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조직을 흥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두 어깨, 조국과 민족,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지 우리 스스로 자중자애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이 세큐리티 사이트 역사 6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노고해신 스태프진들, 조직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큐인사이드 2016이 더 많은 해커들이, 더 많은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참가해서 토론하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